자, 문제가 조금 생겨가지고 원격 지원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격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헤드셋 모양의 노란 색깔 도움 표시가 떴죠. 지금 모바 코리아에서 접속을 할 겁니다. 자, 모바 코리아에서 지금 접속이 됐어요. 지금 초록 색깔로 이렇게 바뀌었죠. 헤드셋이 초록 색깔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모바 코리아에서 접속을 했고, 제가 원하는 세팅은 이제 서버를 조금 바꾸고 싶은 세팅입니다. 자, 원격 지원 요청해서 자, RTK 보정으로 들어가서 지금 서버를 바꿀 예정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습니다. 손도 지금 터치도 안 하고 있죠. 자, 지금 서버를 새로운 서버를 제가 지금 미리 지금 이렇게 이게 되네. 아, 제가 입력을 하다가 뭘 잘못 입력했는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원격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또 어떻게 뭘 하시는지 지금 궁금한데 한번 볼게요. 뭐 하는 거죠? 알 수가 없네. 자, 감도를 한번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위성 연결되어 있는 개수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위성이 25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뭐,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뭘 이렇게 보고 계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원격 지원을 요청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레벨기를 활용을 하고 있는지, 뭘 막 하고 계시는데? 뭐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따로 이렇게 뭐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도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옵셋 값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상이 없이 잘 연결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끝났어요. 이게 지금 방금 헤드셋이 사라지면은 끝난 겁니다. 끝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엑사이트 매니저. 오케이. 자, 다 됐습니다. 이상 원격 지원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